이쪽으로 뛰니까 다시 3번으로 보내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내고 3번으로 보내, 이렇게 보내가지고 3번이 넘는 것까지 보내야 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달려나가려고 그래. 이쪽을 보면서. 걔는 이쪽으로 달려가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2번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3번으로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달려나가요. 걔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걔의 궤적이. 가슴의 방향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네, 컴. 네, 당신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보여줄게요. Sit, stand, stand. 오케이. 이렇게 달려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오죠. 자, 여기서 내 흔들린 가슴을 여기서 2, 3번 사이에 살짝 바꿔볼 거예요. 컴. 잘했어. 얘는 제대로 진짜 잘한 거야. 핸들러의 그 정확하게 읽었어요. 방향을. Come, sit, stand. 오케이. 몸을 살짝 돌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슴도 가슴 여기서 가슴이 어느 한 번 쪽까지 당신이 리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저쪽이 급히 이렇게 뛰어가요. 가슴 이쪽 방향으로. 네, 첫 3번으로 보내고 이렇게 뛰어야 된다고요. 3번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 조그만 이쪽을 볼 거냐 이쪽을 볼 거냐가 3번, 4번 그 퍼포먼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얘네는 예민해요. 엄청 빠른데요? 네? 엄청 빠른 거. 네. 그 미세한 타이밍을 잘 잡아요. 실력, 사람 훈련이. 지금. 일단.